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반가의 함영지. 당신은 복덩어리야. 당신은 복덩어리 박재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한 통화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는 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금요일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루 종일 수화를 해주실 신선아 네. 수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웬 미인이 앉아 계시나. 그러게요. 오늘 미스 복지 선발대회가 있나. 왜 깜짝 놀랐어요. 신선해요. 신선해. 신선아 야, 수화 선생님. 정말 제가 아까 네.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 일부러 있는데, 같이 타신 거 아니에요? 아니 타고 보니까 아, 아주 막 그 서광이 비쳐요. 그러게요. 야, 그래서 아유, 여기서 만나기 정말 반가워요. 정말 아름다우신데 네. 그래도 그만하자고요. 오연아 선생님이 딱 저녁에 볼지 모르니까. 함영진 씨 삐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삐졌어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칭찬을 안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아, 함영진 씨가 참 이뻐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바로 네. 10월 월말 결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금요일날 진행이 되었는데 네. 너무나 멋진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 11월의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어떤 분들인지 무척 궁금한데 네. 그나저나 이제 날씨가 쌀쌀하다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아침 운동 그리고 저녁 운동 중에 우리 박재권 씨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마무리를 하는 쪽을 해서 저녁에 운동을 딱 하고 샤워 샥 하고 맥주 한 잔 쫙 먹고 한숨 자는 게 낫잖아요. 맥주를 마시면 이제 운동하는 살이 도로 이렇게 딱 찌고 아주 반잔만. 근데 저는 네.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점심때가 되기 전에 하는 이 오전 운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오전에 하는 운동과 저녁에 하는 운동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침 운동을 하면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후에 상쾌한 기분을 하루 종일 네.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아침 운동을 하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네. 굳이 아침에 하면은 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막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 받은 하루 그 마무리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땀을 흘리고 나면 또 그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샥 네. 달아난대요. 그렇죠. 네. 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마다 제각기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운동 그 시간대 또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시간을 선택을 해서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수록 좀 가벼운 운동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방송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네. 나눔 노래자랑 060-608-1004 천사가 되시는 번호잖아요. 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3번 인기상 투표, 4번 퀴즈 참여까지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네. 자,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 저희가 미리 골라놓은 좋은 노래들. 그렇죠. 9곡이 쫙쫙 요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쫙쫙. 예. 요 노래 중에 한 곡의 제목을 딱 선택을 하셔서 네. 그 제목의 번호를 꾹 누르시고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쭉 부르신 후에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우리 박재권 씨 그리고 함영지와 함께 생방송 도중에 네. 아 얘기도 나누고 노래 참여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3번 네. 3번을 주저없이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날 예약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 반주가 없을 경우에는 무반주 참여 2번 네, 2번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뽑는 인기상 투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모든 심사를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 심사 투표로 했는데 이제 전문위원분들의 70% 그리고 우리 시청자 심사위원분들의 심사 투표 30%를 합산을 해서 그 아차상과 장원을 뽑고요. 네. 그리고 오직 시청자 심사 투표만을 반영한 또 투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참가들은 노래를 듣고 ARS 060608-1004번 전화하시고
3번 시청자 투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번호 선택을 후에 몇 번, 몇 번 참여자가 잘했다. 그럼 몇 번 참여자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통일의 영혼을 담아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프로 공동 브랜드 상품을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어떤 멋진 분이 첫 번째로 문을 열어주실지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충청남도 서산시로 가겠습니다. 한영신 어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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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국동아리 오빠, 반가워, 네. 반가워, 언니. 아,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빠, 언니. 그러면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15살인가 보니까, 봐. 아니야, 우리 누나야, 누나. 영신이 누나. 아니, 목소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라고 불러줘서. 누나,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게요. 아, 목감기가 어제부터 왔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뇌병변 상해 1급으로 6년째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 뇌병변 1급으로? 네, 저 박재권 씨 어머니도 뇌병변 앓고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들었지, 내가 방송에서. 예, 맞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50살에, 50에 중풍 와가지고 8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뇌병변이라는 게 자꾸 예. 감각이 무뎌가고. 예, 예. 몸이 자꾸 변형이 되고 굳어가잖아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인이 응. 6년째 병수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우리 저 우리 어머님도 힘드시지만 네. 또 저 우리 옆에 계시는 그 남편분 되신 분도 네.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 근데 이제 운동도 못해요. 이렇게 일으켜서 앉혀줘야. 아니 그러니까 밥은 제가 그냥 엄마 불편해도 먹는데. 어머니. 예. 제가 운동하라는 거는 예. 지금 누워서 계시죠? 예. 누워서 계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예, 있죠. 예. 근데. 네.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는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아유, 네, 오늘은 이제 만났어요. MC 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두 네, 번, 세 번 만난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두 분을 못 만나서 예약 참여도 해보고, 추석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니 오늘은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MC들을 만나시려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이 네. 아마 아홉 번째인가 될 거예요. 아, 방송을 하면 제가. 네네. 그러시구나. 어머니. 이 방송 본 지는 한 6년 됐고요. 네. 참여한 거는 이번이 아홉 번째. 그러다가 결국 이제 두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아,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네. 다 만나봤어요, MC분들. 네. 아, 예. 어머니. 예.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뇌병변을 앓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5, 6년 되셨다고 하셨고, 저희 나눔 노래자랑 보시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저희 프로가 어머님이 이렇게 정말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조금 네. 도움이 되나요? 네. 아, 많은 도움이 되죠. 저희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고, 네. 또 이 방송은 어느 누구나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네. 서로가 사랑과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프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네. 좋아하고, 오늘은 저 조유리 작가님 이름으로 다 삼행시를 줘봤는데, 아,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 송봉주 씨, 네. 저 이효정 씨, 아 알겠습니다. 씨,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운을 네. 띄워드릴 테니까 네. 그 생각하신 시를 한번 읊어봐 주세요. 네. 네. 조. 조용히 시간의 명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 유. 유월이 구슬 굴러가듯 하루가 잘 풀릴 겁니다. 어머, 리! 리듬과 음악 속에 펼쳐지는
전국 노래자랑 작가로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유리 화이팅! 화이팅! 어머 세상에! 야. 저 안에서 우리 작가님은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감동받았다. 아니 이제 하는 내 뼈를 묻을 것 같아요.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제가 우리 작가님이 근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으면은 네. 편지도 보내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네. 말을 안 들어서 제 이름 잡기도 네.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근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냥 그 글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게 저희는 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이 순간 저희들은 굉장히 네. 행복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박재권 씨 것도 지어놨었는데 아. 이건 그냥 머리로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만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 박수 치며 인기 좋은 가수보다도 제. 재능으로 기부하는 MC보다도 권. 권력 앞에 떠드는 많은 무리들 권력으로 다스릴 수는 없겠죠? 아. 박재권 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유 의미심장하네. 어머니 예. 정말 시간이 있으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다음 분들을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 노래도 들어야 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음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다음 번에도 금요일 날 꼭 한번 참여를 해주세요. 아이고 또 참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분의 CD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아유, 아이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가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에 또 만날게요. 나시고요. 네. 네네. 자,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 3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첫 번째 참여자는 1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사랑을 위하여 음악 주세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으면요 누가 뭐 뇌병변 1급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어머니 그만큼 의지가 강하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시니까 더더욱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저희는 바라겠고요. 네. 자 점수 볼까요? 네. 자 점수 보여주세요.
음정 8장 박자 8장 가사 9장 보너스 만장. 아. 자, 이번에는요. 네. 금요일 날 준비되어 있는 아주 행운을 드리고자 마련하고 있는 퀴즈를 네. 내야 되는 시간이죠. 네. 전국 팔도에 숨겨진 사투리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꽉 먹고 알 먹고 퀴즈 맞추고 상품도 받는 이름하여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깜밥은 솥바닥에 눌어붙어 있는 밥을 나타내는 이 강원도나 전라남도 지역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깜밥을 표준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전라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에서 깜밥 이것이 표준어는 무엇이냐? 1번 누렁이. 누렁이는 이게 누렁이잖아요. 그러게. 까마귀는 까 까 이게 까마귀고. 누룽지 소리 네. 어떻게 나요? 누룽지는요. 누룽지. 하늘 천 따지 가마솥대 누룽지. 누룽지 소리 내보라니까. 가마솥대 누룽지 빡빡 끓고. 아, 누룽지가 읽을 때 소리를 한번 내줘 봐. 누룽지. 누룽지 읽을 때 빡빡빡빡 긁어 가지고 먹는 거야. 아니. 응? 누룽지 읽을 때는 제가 해 볼게요. 뭐. 지글지글. 지글 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60-608-1004 눌러 주시고 네. 네. 퀴즈 타면은 4번. 4번이죠. 자, 4번으로 들어오셔서 정답의 번호를 꼭 눌러 주시면은요. 예. 자, 정답자 중 예, CD를 3분을 추첨을 해서 네. MC들의 사인 CD를 또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에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시니까 마이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우리 그러네. 박정원 씨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예.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신 누구십니까? 예, 경남 남해에 사는 이한간입니다. 남해인겨. 예예. 아따 참말로 남해 참 경치도 좋고 막 끝내준다 아닙니까? 남해 사실 이 한관 이 두 간도 아니고 한관 선생님. 그렇습니다. 한관이군 한관. 아, 예. 예. 남해 한관이 얼만겨? 아유 남해. 그만하세요. 아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학년 4반. 지랑에서 사반이시고 예, 예.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뭐 어떤 일 하실까요? 그냥 뭐 놀고 먹는 대학생이죠. 아, 지금은 이제 뭐 그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사시고 계시고. 예, 예. 지금까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이 앞에 젊을 때는 뭐 농사일도 좀 하고 예. 뭐 조그마한 뭐 가게를 가지고 장사도 좀 하고 막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남의 한 명,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저 박재건님에게 내가 저 노래는 나는 그 제목을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지금 하나 불러볼 테니까 그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으면은 좀 찾아주면 좋겠는데. 네, 아, 예, 무슨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예.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매였던가. 아, 노래 좋네요. 오늘도 교차로에 길을 묻는 사나이. 아, 네, 뭔지 알겠어요? 사랑 못 잊어. 아버님. 예. 아버님. 예. 예, 저 지금까지 하셨는데 예. 사실 제가 그 저도 음악 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예. 행복해다오. 제목이 이 노래 제목이 행복해다오라고 지금 우리 PD님이 알려 주셨어요. 네. 야, 행복해다오 하고 그러면 가수가 누굽니까? 가수. 네? 예. 김철. 김철. 김철님. 김철. 아, 김철. 예,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 궁금증이 예. 좀 풀리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우리 피디님들이 또 얼른 검색을 하셨나봐요. 요즘에 이제 예, 스마트폰에 예. 아버님. 아이. 예, 아버님들은 보통 스마트폰 잘 사용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노래 저희 엄마도 집에 가면 가끔 물어봐요. 노래를 쭉 가사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치면은 제목이 뜨더라고. 그렇죠. 예, 네, 그 참 편리한 기능이 예, 있는데. 예. 모든 거를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게. 저는. 아버님. 예. 또 예. 제목 모르는 노래 있으면 다음번에 또 물어봐 주세요. 예, 자, 예,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우리 아버님 노래를 예. 들어야 될 텐데 오늘은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그 신유 씨가 부른 그 정답. 정답? 정답. 예. 어, 새로운 노래인가 봐요. 아, 정답 노래 있나 있습니까? 있다던데.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준비해 예. 주세요. 자,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고 인기상 투표 3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현 지금 아버님이 두 번째니까 2번 누르시고 3번 누르시고 2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잘해주셨습니다. 정답. 네, 목청이 참 좋아요. 그러게요. 네. 자,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네,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8점, 보너스 만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즉석 참여자분 모실게요. 네, 세 번째 즉석 참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하셨어요? 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요. 오, 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면 우리 함영지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고양시네. 네, 동산동요. 아, 그러시군요. 네. 서점순 어머님 맞죠? 예, 예. 예. 고양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저쪽 은평구에 살다가 이쪽으로 온 지는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요. 네. 고양시가 어때요? 여기 공기도 좋고 좋은데요, 여기가. 아, 맞아요. 그렇구나. 예, 예. 살기 편리하고 깨끗하고. 맞아요. 예. 신도시라. 예. 좀 도시가 깔끔하죠? 네, 예, 예. 예.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뭐 좋아하시는 일이나 잘하시는 일 이런 거는 예, 뭐 있나요? 저쪽 은평구 살 때는 장사하다가 이쪽에 와서는 좀 쉬고 있어요, 지금은. 장사 어떤 장사 하셨어요? 지금 옛날 식품점 그 한 21년 했는데요. 네.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쉬시고 계시고. 어디가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이제 그때 많이 하면 오래 해가지고는 지금은 조금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혈압약이 먹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관만 조금 나가고 네.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4요. 64시면 뭐 아직 뭐 펄펄할 텐데. 뭐, 어머니. 네네. 몸 관리 잘하세요. 예예. 예,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는 뭐 하셔요? 거기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노래교실. 예예. 요즘 저 새로 나온 노래 배운 거 있어요?
요즘 모두 사랑님 모두 그거 배우고 네.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건 잘 옛날 노래 같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아, 그렇죠. 옛날 노래들이 참 좋긴 되구나. 좋아요. 네. 거기서 배울 때뿐이고 집에 오면 잘 잊어먹고 그렇게 되는데 다시 옛날 노래 부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고향시에 오셔가지고 예예. 뭐 친구 가깝게 친구지 친구분이나 뭐 동생 뭐 언니 사귀신 분들 있어요? 아, 잘 돌아다니지는 않고 집에서 그냥 테레비 보고 그런 것뿐이에요. 잘 안 나가니까. 아, 그럼 네. 집에서 테레비 보시고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노래 하시고 네. 노래하시고. 예, 네, 좀 그렇군요. 운동 좀 하고 그런 거. 그러면요, 아. 그 함영지 씨가 그 고향시 그 같은 곳에 사시니까 예예. 예. 함영진 씨하고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세요. 네. 자주 금요일날 얘기도 저 나름 노래자랑도 하시고 예. 예. 기회가 되면 뭐 노래 좋아하시고 하면은 제가 고양시 행사장에 종종 나타나니까 그렇지. 만날 예, 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 함영지 요런 예. 이제 이름이 들리면 꼭 아는 체 해주세요. 예예. 노래를 너무 잘 좋아하다 보니까요. 네네. 예예. 예. 네, 음악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네, 060-608-1004번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 3번 누르시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사시는 어머니가 3번, 세 번째니까 3번. 33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잘 불러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전화로 아무래도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 있게 하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점수는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8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분이시네요. 네. 경기도 성남시로 가겠습니다. 주정인 아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중 좀 좀 뵐게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성남사는 예. 7학년 5반 주정인이고요. 네. 네. 뻐꾸기를 잘 부는 주정인입니다. 뭐라고요? 뻐꾸기. 뻐꾸기. 먼저 만났잖아요. 아, 뻐꾸기 소리. 네, 박재권 씨도 만나고 예. 함영지 우리 조카 딸 이름하고 똑같아서 아, 예, 예. 비슷하거든요. 자, 아, 그럼 그래요? 아버님. 네. 아버님은 뻐꾸기 소리로 인사를 하고요. 예. 저는 갈매기 소리로 인사드릴게요. 뻐꾸기 소리 해야 할까요? 잘 예. 나올까 모르겠네. 갈매기, 그러니까 인사를. 성남 뻐꾸기 대 자, 예. 경기도 광주 갈매기. 그렇죠. 자, 뻐꾸기 대 갈매기. 자, 네. 뻐꾸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하세요. 네. 오. 이상입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심판은 제가 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심판은 네. 우리 함영지 씨가 네, 하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갈매기로 갈매기. 네.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승부, 심사. 네,
결과를 말씀드려도 돼요? 네, 예, 하세요. 저는 당연히 우리 아버님이죠. 그 아버님이, 주장인 아버님이 진짜 승리입니다. 박수! 왜냐면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가을에서 겨울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뻐꾸기 소리 들으니까 다시 여름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생생했습니다. 아니 뻐꾸기는 겨울에는 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밤에. 뭐야 저 아트센터 성남 아트센터 아시죠? 네네. 네. 거기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네. 네. 거기서 뻐꾸기를 왜 부냐 MC가. 그래 이민 생각이 나서 북한에서 날라왔는데 안보기 거기를 찾으려고 분다 그랬더니. 네. 어제 거기 갔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상을 타셨어요 혹시? 네? 상도 타셨어요? 상 못 탔어요. 작년에 우리 저 주원복지관에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네. 또 줄 수가 없대요. 아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렇죠. 상을 그쪽에서도 마땅히 드려야 될 실력이신데 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골고루 이제 또 드리니까. 네, 우리 아버님도 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오신 거니까. 예. 그죠 아버님? 네네. 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060-608-1004번도 전화하시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퀴즈 인기상 투표가 3번 누르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네 번째니까 4번 누르시고 우물 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 네, 주세요. 인상까지 아, 자 감사합니다. 멋쟁이 멋쟁이. 자 네. 점수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점수는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만점.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즉석 참여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전화하셨어요? 정지영 어머니? 예예. 어디에요? 여기 경북 포항입니다. 아, 포항. 포항이요. 와, 포항이구나. 예, 예. 포항 날씨 어떻습니까? 포항 날씨 오늘 좀 흐렸어요. 비가 오는가 좀 흐렸어요. 아, 좀 흐렸구나. 오늘 오후나 저녁 때부터 비 오기 시작하면 예, 비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일요일 날.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주말 내내 비가 온다 그랬는데 특히 바닷가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비가 많이 네.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하라 그러시던데.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제가 며칠 전에 13일 전에 네.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완쾌 좀 조금 이제 많이 나서가지고. 그런데 어제 아래 이제 퇴근하면서 하기 전에 네.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복지 TV 전국 나눔 노래 사랑을 신청을 했는데 네. 아다리가 안 됐어요. 아, 네, 아다리? 예예. 예. 아다리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연결이 예 연결 좀 안 돼. 제가 또 강원도 속초 말씨를 좀 하다 보니까 예. 고향이 그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투리를 좀 썼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연결이 되신 거예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아, 네. 오늘 이제 물리치료 받고 네.
와서 또 이제 한 번쯤은 연결될까 이랬는데 그래 마침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래 하네요. 전화 왔네요. 자 우리 정지영 어머니. 예예. 예. 연결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 좋죠. 그럼 우리 셋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연결. 자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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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노래는 무슨 노래 한다고요? 예 김용님의 예. 그 여자 가수인데요. 제가 노래 진짜 좋아해요. 사랑님. 네. 사랑님. 그 노래. 네. 요즘 한참 배우더라. 그러게요. 자 이렇게 아프신 게 뭐 많이 나으셨으니까 퇴원을 하셨을 텐데 오늘 네. 또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시던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까지 연결이 되셨으니까 네. 그 예예. 나머지 아픈 게 완전히 다 싹 나으실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게요. 네. 자,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도 좋고요. 주변 예. 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모처럼 방송에 딱 연결이 되신 거니까 하시고 예.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세요. 네. 근데 우리 네. 우리 남편께서도 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혼자 밥을 해 먹는다고 네. 많이 했고 또 이제 우리 저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들 네. 이제 더욱 빨리 빨리 기후를 빌면서. 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안 보겠지만은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예. 저도 그렇고 모두 환자분들 모두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네. 빨리 케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한 곡 불러 싶어서 예. 이렇게 신청을 한번 했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오늘 사랑님 편안하게 잘 불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는 3번. 우리 사랑님 부르실 어머니가 5번. 네, 그래서 3번 누르고 5번 누르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음악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네. 참여자분들의 노래는 모두 들어봤고요. 네. 지금 전반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중간 집계 볼 텐데 그 전에 방금 노래하신 우리 포항의 어머님 점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점수 볼게요. 점수 봐주세요. 네.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우리 실시간 중간 집계입니다. 지금 끝이 아닙니다. 중간 네. 집계 보여주세요. 자, 1위는요. 참가번호 1번 한영신 네, 님이고요. 자.
자, 2위는 참고번호 3번 서정숙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해진 등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봐야 알죠. 그럼요. 마지막에 네. 가서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주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은 또 빨리 옆에서들 많이 응원해 그 전화 많이 좀 해주시고요. 더 응원 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전반전 달렸으니까 저희는 뮤직비디오 한편 보고 그리고 퀴즈. 광고도 잠시 보고 네. 네 그리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올 텐데 네. 뭐 또 퀴즈 내라고요? 네, 퀴즈 한번 하고 갑시다. 왜요? 왜냐하면 퀴즈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기회를 드려야죠. MC들의 사인 CD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깐밥은 솥바닥에 눌어붙어 있는 밥을 나타내는 강원, 전남 지역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깐밥을 표준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누렁이. 누렁이는 2번 까마귀. 까마귀는 3번 누룽지는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함영지 한 덩어리 박재원 한 덩어리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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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룽지 공유. 끓여먹고 싶다 그치 진짜. 네, 예, 이런 날 속이 편안해지는 누룽지 이런 날 이제 누룽지 끓여먹고 그러게 싶지. 어휴 맛있죠 예. 김치만 있어도 그냥 그럼. 충분히 먹죠 예. 060-608 1004번으로 네. 전화하시고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정답자 맞추신 세 분께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는요. 네. 바로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자분들의 뮤직비디오를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서정우 씨가 월요일 MC잖아요. 그렇죠. 춘향아, 맞습니다. 춘향아 하는 노래 네. 그 뮤직비디오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나면은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뭐 왕팬, 왕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광고가 잠시 나온 후에 저희가 어디 안 가거든요. 바로 네. 2부 순서 생방송으로 역시 돌아올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물 한 잔 쫙 드시고 커피 한 잔 쫙 드시면서 여유 있게 광고까지 보시고 저희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서정우 씨의 네. 뮤직비디오 춘향아 보시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평단심 춘향아 춘향아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산다
커서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부에 이어서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노래의 실력을 보여주실지 무지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부도 역시 ANS 060-608-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와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리가 나면은 노래 1절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어떤 분이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주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참여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월선 어머님. 네. 어디에서 사십니까? 속초. 속초. 네, 강원도 속초요. 속초. 아, 어, 속초 네. 좋다. 예. 속초 좋죠. 요즘 저 네. 속초의 단풍이 어떠세요? 단풍이 한참 들고 있네요. 맞아요. 야, 정말 참 네. 멋진 네. 속초겠네, 그죠? 저도 네. 며칠 전에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속초까지 갔어요. 아. 예. 근데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면서 예. 그 안전 운전해야 되는데 속초 가는 길이 뭐 속초 자체도 너무 좋지만 아름다워서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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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갔어요. 감탄사 어머. 연발이죠 뭐. 그러게요. 이때쯤 가면은 어머님 속초 어디쯤 어디에 사세요? 속초. 예, 속초 위에 좀 올라와서 무남이라는데 고성 고성군 무남이라는데. 아, 강원도 고성, 고성 가까이 고성. 사시는구나. 예, 그, 예, 백도 해수욕장 네. 있는데 살아요. 아, 이야. 어머니는 거기가 혹시 고향이신 거예요? 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컸어요. 아~ 여기서 늙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마을에서 70장가 갔어요? 딴 데서 온 사람한테 갔지요. 근데 살기는 여기서 살았어요. 아, 아 시집은 다른 데 갔다가 또 그 동네 태어난 곳에서 사니까 진정 예, 예. 곳에서 사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예. 네. 네. 근데 속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데 주로 요즘에 가을에 예. 해 드시는 음식이 어떤 음식들이 좋습니까? 요새는 그저 밥에 김치, 지금 김장김치 한참 하고요. 예. 또 바닷가니까 생선이 많이 나요. 고로 뭐, 도치라는 거. 그런. 그리고 저도 생선 장사를 아직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그 고성군에서 그 생선 장사를 하세요? 네. 여기서 어? 고성군에서 네. 백도 있는 그 바닷가에서 입찰을 받아 속초시장 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장에서? 아. 네. 아, 그렇군요. 속초가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 아, 속초 중앙시장 유명하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럼 잘 알죠. 아, 그러면 요즘에는 그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 예. 주로 어떤 생선들이 잡힙니까? 도로묵. 도로묵. 예, 또 도치라는 물견이 있어요. 고기가. 도치. 예. 또 대구. 대구도 나고. 예, 양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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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그 나요. 불에 짚불에 이렇게 해갖고 구워 먹으면 맛있는 양미리. 양미리를 그냥 연탄불 위에다가 그냥 지글지글. 그러게. 그냥 구워서 먹으면 고추장 턱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맞아. 기가 막힌다. 어머니. 네. 근데 왜 예.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예. 좀 잘 안 되면 에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러잖아. 예 맞아요. 그랬대요 옛날에. 근데 왜 그렇게 말하죠? 도루묵이 맛있잖아. 예. 그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 옛날에 임금님이 해변가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도루묵을 많이 드렸대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맛이 있었는데, 네. 예, 도로 이제 그 임금이 와서 그 도루묵 반찬을 해오라 그래서 해다 주니까 거기 도루묵은 맛있는데 왜 여기 건 이렇느냐? 이게 도로 먹어라. 그래서 예, 그래 도루묵이 됐대요. 아, 도루 너나 먹어라. 그러니까 예. 속초 도루묵이 아니다. 예, 바닷가에서 직접 잡아서 먹는 도루묵하고 하고
속초에서 예. 잡아가지고 궁궐에 가서 먹으니까 맛이 없지. 예, 그럼 궁궐에는 들어가니까 배가 부르는데 그게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또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모르는 그런 또 도루묵의 일화네요, 일화. 그러니까. 이름이 생기게 된. 예. 자, 오늘 말짱 도루묵까지 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 이 노래자랑 참 누가 잘 내셨어요. 네. 나 이거 나오고 매일 저녁으로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먼저는 잘 돼서 했는데 뭐 네. 잘못 눌렸다 무슨 늦었다 이래가지고 네. 먼저는 하루 저녁에 화딱지가 나서 다섯 번을 했어요. 그래도 다 못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오늘은 쉬는 날인데 해보니까 되네요. 네. 아유 참 너무 네, 죄송스럽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네. 그 이제 장에 나가서 장사하시고 할 때 겨울바람인도 또 찾을 텐데 그렇죠. 네 어머니 정말 저희는 걱정이 건강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예. 자. 이거 51년을 해 먹었으니까 이제 도가 터서 추운 것도 그러게 달인이시죠, 뭐 달인.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머니 이렇게 예.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음악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060-608에 1004번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 3번 들어오셔서 네. 속초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6번입니다. 6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젊어서도 늙어서도 꼬부라진 날 믿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허공이 번져가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속초라니까 반가워서 못 여쭤보고 노래 이 노래 부르시는 제목도 못 여쭤보고 네. 사연도 못 여쭤봤는데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점수는요. 음정 7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한 번 응원해 주셨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계속 응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자, 이번에는 전북, 고창이네요. 고창. 고창 좋은 데입니다. 조연형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략.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복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전북 구창의 그 조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또 가을날 너무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를 네. 또 낭송을 해주셨는데, 네, 잘 지내셨어요? 예예. 예.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게. 네. 고창 하면은 뭐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때는 여름이었고 네. 가을의 고창
아. 또 선운사. 좋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운사 남포 그렇죠. 끝내줍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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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선운사 가서 너무 좋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 그럼요. 저는 못 가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여행이라 그러면요. 네. 여행이라 그러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근데 이 선운사 쪽은 고창이 쪽은 또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먹을 거리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여기 저 고창에는 예,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단풍철이라 이 선운산 쪽이 아주 좋죠. 대표적인 네. 먹을거리가 뭐가 있죠? 아, 대표적인 먹을거리로서는 예, 풍천장어를 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장어. 맞아요. 네. 자차 그리고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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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국 생산량의 약 50-60%를 담당하고 있다는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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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지락이 유명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혹한 그러게요. 저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그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창에서? 네, 예, 고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바지락. 나오고. 바지락. 바지락도 뭐 칼국수에 들어가죠. 그렇죠. 미역국에도 들어가죠. 전에도 들어가죠. 없으면 안 되는 바지락. 아, 정말 맛있고요. 그게 고창께 많구나. 그렇죠. 지금도 김장철이라서 굴도 많이 납니까, 고창에서? 예, 굴도 지금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나지는 많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바지락이 예. 유명하다. 아,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또 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그때 아내분 얘기를 잠시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아니, 그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아,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예. 오늘은 또 좋은 노래 불러주시려고 준비하셨네요. 아, 예. 요 노래는 누구한테 들려주실 거예요? 그냥 그, 뭐 제 위안을 삼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 노래를 저번에 한번 불러봤더니 이제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한번 노래가 너무 슬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저 사모님하고 같이 계세요? 예, 같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모님 또 이 노래 부르지 말라는데 불러가지고 삐지면 어떡할까? 걱정되네. 이제 한 번만 불러 안 부른다고 그랬죠. 아, 네. 네. 예. 예. 자, 뭐 너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는 무조건 참는 것보다 그렇죠. 그죠? 또 슬플 땐 슬픈 대로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네. 풀릴 수도 있으니까 네. 표현하고 네. 발산을 하고 그렇죠. 네. 자, 오늘도 노래 잘 불러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음악 드릴게요. 네, 060-608-1004번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이고요. 우리 아버님은 7번, 7번째 참여자니까 7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노래 실력을 네. 또 잘 발휘해 주시네요. 아주 노래를 참 구성지게 잘 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자, 점수가 궁금합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네. 점수 음정. 10점 만점. 9점. 9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지금까지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또 어디로 가나. 퀴즈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자, 오늘의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보여주세요. 네. 깜밥이란 말은 이 손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밥을 나타내는 강원도나 전남 지역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깜밥을 표준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누렁이. 누렁이는 보통 개 누렁 개보고 개보고 누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까마귀는 까! 까! 하는 까마귀고 누룽지. 예, 깜밥이 누룽지잖아요. 그쵸? 누룽지. 예, 가마솥에 누룽지 딱 그러면 그 누래가지고 누룽지 딱 긁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특히 또 비 온다는데 비 온 날 누룽지 끓여 먹어봐. 맛있기가. 그러게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 그렇죠. 네. 네.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를 일단 하세요. 그리고 퀴즈 참여는 4번이거든요. 네. 4번 퀴즈 참여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MC들의 사인 CD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즉석 참여자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영지 씨, 박재범 씨,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네. 허부남 예. 어머니. 네. 허부남 어머님은 어디에서 사세요? 예, 밀양이에.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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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봐서, 날짜 봐서, 날짜 봐서. 시도 밀양.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량분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네. 미량이 요새 뭐 살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살기 참 좋지. 예. 얼음골 미량. 얼음골. 네. 미량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울산, 뭐 창녕, 뭐 이렇게 네. 해서 마산 이런 그 사이에 미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네. 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죠? 네. 많이 가요. 얼음골이라든지 뭐 표충사. 그럼요. 표충사 유명하고. 네. 관광객들이 많이. 아 그래. 그러면 저 어디 유명한 곳을 좀 몇 군데 한번 얘기해 보이소. 예, 밀양 영남루. 영남루. 그다음에 표충, 예, 표충사. 예. 예, 저 얼음골. 얼음골. 예, 뭐 관광지가 좀 많아요. 예. 아, 맞아요. 그렇구나. 제가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이. 예, 예. 근데 밀양에 가면은 네. 뭐 이제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긴 한데 네. 저는 밀양에 가면은 참 왠지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아. 참 예. 정감이 가고 아, 같은 예. 경상도여도 밀양이 또 유난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밀 양자가 그 들어있는 곳은요. 굉장히 그 양순하고 아 그래요? 예, 온순하고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런 그래서 제가 온순한가 고향? 고향 그렇죠. 아, 살아서. 자, 우리 네. 어머니 오늘 뭐 네. 하시다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셨어요? 오늘 예. 오늘 뭐 그냥 뭐 우리 예손녀나 보고 그리 있습니다. 아, 손녀딸 봐주세요 지금? 네. 예손녀. 몇 살인데요? 몇 네. 살? 아,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아, 10개월 됐구나. 이제 한참 뭐 좀 그 예. 이쁠 때다 그죠? 10개월 됐으면. 예. 네. 그리고 저 따님은 뭐 하시길래 할머니가 보세요? 따님도 있습니다. 딸도. 아, 딸하고 같이 계세요? 그 네. 예. 아, 같이 계시는구나. 같이 예. 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예. 네. 예. 딸은 되고 있는데. 네. 밀양에서 오늘 그래 같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 진정 왔구나. 네. 예. 진정해. 아기가 뭐라고 옹알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네. 옆에서. 예. 예.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그러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그 예. 행복의 그 광경이 저희들인 데까지 전달이 되네요. 그러게. 예. 자, 예쁜 손녀딸에다가 예쁜 따님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노래는 뭐 부르실 거예요? 저, 강진 씨의 그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삼각관계. 따님이 예. 옆에 있는데 삼각관계 부르는 삼각관계가 지금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손주하고 네, 그 삼각관계네. 아,
예, 그 노래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한번 보이자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어머님, 예, 예, 외손주도 정말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예, 저희 잠깐만 네. 저 네네. 예,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작가님, 저 피디님, 수아님 복지 저 방송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고요.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표 좀 부탁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표 좀 달라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060-608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인기상 투표 참여는 3번이고 우리 어머니 미량 어머니가 8번. 8번. 우물정자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억수로 많이 표 좀 달랍니다. 네. 음악 네. 주세요. 만들어놓고 기로에 선 새 사람 새 사람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다니 내가 보낸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내가 너를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표 많이 달라 했는데 네.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주세요. 음정 8점 박자 8점 가사 9점 보너스 9점 네. 자, 이 보너스 점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점수 주시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많이 주세요. 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예약 참여자분이시죠. 네, 경북 포항시로 가겠습니다. 김광영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 love you. 네, I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더 이뻐졌어요? 예, 포항의 광영님. 예, 더 이뻐졌어요. 오랜만입니다. 예, 더 이뻐졌어요. 더 이뻐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함영진 씨만 이뻐지고 나는 예. 안 이뻐지고. 나 삐질 거야? 아니요. 자, 우리, 잘 지냈어요? 네. 예. 지난번에도 만나 뵀었어요, 네. 그죠? 예. 네. 네. 어, 오늘은 또 번지 없는 주막 아주 옛날 트로트를 부르신다고 하셨네요. 예. 네, 이 노래 자신 있으세요? 예, 좀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또 포항에 계신 어머님하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포항이 지금 날씨가 좀 흐리다고요? 예, 지금 비 와요, 비요. 비가 와요? 비가 와. 조금씩 오기 시작했구나. 예. 그렇구나.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걸렸어요. 이미 걸리셨어요? 네. 아유, 어쩜 좋아.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근데 비 오는 날을 비 맞지 마세요. 예. 예, 밖에 나가시더라도 우산 꼭 쓰시고. 그럼요. 잘 나가요. 목도리 하시고. 예. 예, 이 준비 단단히 하셔가 나가 다니셔야 돼, 이제 추우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만났을 때하고 그 사이에 뭐 좀 기쁜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특별한 없어요. 일이 없으셨구나. 특별한 일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군요. 열심히 이제 정부 나눔 노래장 열심히 저 시청하시고. 예. 예,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선전도 좀 하시고. 예.
그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한 통의 전화로 어려운 이웃분도 도와주신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잊지 않고 또 나눔 놀이자랑 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자, 네. 음악 들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네. 번지 없는 주막을 가는데요. 060-608-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인기상 투표 3번,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김광영님이 9번, 3번 누르고 9번 누르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주세요.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꾸준 비 내리는 이 밤도 해절 구려 향살이 깃해요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아 오늘은 아. 제가 기억하는 중에 노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자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점수 음정 8점, 박자 9점, 가사 8점, 보너스 9점 받으셨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분이 또 기다리시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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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맹지님, 박재근님. 네. 예, 명, 정말 그 저 오늘 그, 그 옷을 입은 그것이 아주 맥시가 예. 아주 잘 어울리고 네. 아주 정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심히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뭐, 그 이 MC들이 그 주일 날마다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제일 그 하맹기님하고 박재근님이 제 왕입니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올해 몇 학년 몇 번이세요? 저 이제 7학년이고요. 네, 네. 7학년. 네. 네. 그 지금 전화 주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이제 경남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 오, 오늘 남해 분이 또 두 분이나 오셨네요. 남해 잘 오셨습니다. 한영지 씨가 고향이 바로 옆에. 예, 그렇다고요. 예, 삼천포. 삼천포. 예, 우리 그 저 그 국회의원 그 지역이 같은. 맞아요. 같은 지역이거든. 남해. 산천 예. 하동 이렇게 맞아요. 여산 예, 같은 같은 선거구가 똑같구나. 맞아요. 예, 예, 예. 아버님. 예 예. 남해 지금 뭐 행사가 가을부터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행사장에도 한 번씩 놀러 가시고 하세요? 아, 그럼요. 뭐 엊그제 이달 지난달 10월 말에 그 이제 국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축제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아 네. 맞아요. 또 네. 남해가 네. 커피가 유명하대요. 오~ 네. 오늘까지 또 커피 축제도 열린다는데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빨리 남해로 가보세요. 그 이제 그 예 동팀으로 네. 그 저 어린이들 그 돕기 아~ 예 그 그 이제 커피를 팔아 가지고 아~ 그게 이제 남는 그 이익을 가지고 동팀으로 예 네. 그 이제 어린을 돕는데 그 경상 저 삼동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삼동면 이제 해오름촌 해오름 해오름촌이라는 그 지역이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를 하던 데인데 네. 그 이제 이 금 정금호라는 분이 그걸 이제 그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그 어른이 이제 그분이 이제
동치무르의 그 이제 학조를 하나 지었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엊그제 이제 한 1,000만 원 그 모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전달식도 하고. 그냥 축제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신 축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축제가 또 열리고 있네요. 돈을 벌어가지고 또 동티모르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얼마나 좋은. 맞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철민 아버님께서는 남해의 그냥 역사와 뭐 지리와 관광 이런 해설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조리 있게 잘하시고 자세히 제대로 아시고. 예. 네. 가찬의 말씀입니다. 뭐 정말이에요. 아버님. 자세. 자주 복지 TV에 출연하셔서 예. 이 고향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네. 예. 예, 좀 좋은 것들도 이렇게 소개를 좀 많이 하시면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예. 굉장히 귀가 즐겁고 그렇죠. 또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게 지금 막 남해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남해 소식을 우리 아버님이 들려주시니까 남해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남해가 아주 저 뭐 하맹진님은 더 잘 알겠지만은 남해가 아주 그 뭐 여행 다니는 분들이 나는 뭐 여러 곳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네. 뭐 외국을 가도 남해만큼 좋은 데가 썩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려주세요. 네, 네. 아버님. 예. 근데 지금 집 안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집 안에. 예, 집 안인데 이제 네. 그 조그마한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예 여기 이제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그 아내도 있고 옆에 이제 또 그 미장은 하는 우리 또 저 아주 아리따운 여성도 있고 네. 아 이웃분도 놀러 오셨고 예, 예. 네.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 응원부대 소리도 들어봐야죠. 네. 그럼 이참에 예 이참에 응원 한번 소리 해보라 볼까요? 예. 네네. 아, 한번 들려주세요. 하니까 아니 저 짐승 우는 소리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합시다. 네. 이철민 네. 화이팅 이렇게 합시다. 아, 네? 아셨죠? 이철민 화이팅 그래요. 예 네, 아셨죠? 이철민 화이팅. 화이팅. 자 다시 합시다. 하나 둘 시작. 이철민 하이팅 하라니까. 이철 같이 하나 둘 셋. 이철민 하이팅. 아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센스 있게 네. TV를 또 안 틀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달 되셔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 네. 근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아내분하고 네. 이웃분까지 아주 분위기 좋은데. 자 오늘 노래는 뭐 하실 거예요? 예, 김용님 씨의 사랑님.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음악 들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060-608에 1004번 전화하시고 인기상 투표 3번. 네. 자, 마지막 출연자 아버님이 10번 10 누르시고 우물정자 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주세요. 멱구비 돌고 보라 사랑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있을 때여 아라리 맺혔구나 한올한올 나는 가슴 어디에 부를까 그리움만 사랑해 줬네 아아아아
안타까운 내 니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을까 먹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이면 아시려나 남해에서 우리 멋쟁이 아버님 네.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자 점수는요 음정 9점 박자 8점 가사 8점 보너스 만점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후반부 참여자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노래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점수가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는 동안에 네. 저희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 주 월요일날 네. 네, 생방송 진행하시는 우리 서정우 씨 뮤직비디오 앞서 봤고요. 네. 자 엄마와 딸의 주인공 이효정 씨 뮤직비디오를 보고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와 딸 이효정 씨의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주세요. 정말 재밌고 좋네요. 노래도 좋고. 예, 네, 시집 안 가요, 엄마.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우리 엄마 같으면은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제는 가야지. 근데 요즘에 사실 그 부모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때쯤 돼 가지고 이런 노래가 딱 유행이 되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효정 씨 엄마와 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점수가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 전에 오늘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요거였고 정답은? 정답은 3번 누룽지였습니다. 네, 자,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공정하게 세 분 뽑았습니다. 네, 010-3947님. 그리고 010-0775님, 네. 010-1950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인기상 투표에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 또 세 분을 뽑았습니다. 네. 010-9671, 010-5232님, 네. 010-067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스프로 공동 브랜드 상품 덱으로 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드디어 오늘의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상 받으실 분은요. 오늘의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8번 허부남님께 돌아가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아차상. 아차상 참가번호 아차상입니다. 4번 주정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11월 월말 결선으로 가실 티켓도 받으실 오늘의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장원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두구두구두구두구 장원! 네, 오늘의 장원 참가번호 7번 조연형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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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형 아버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상을 타셨네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네. 저,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그 힘내시라고 모두 응원해 주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아내분 빨리 왕쾌 되시라고 응원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내분 지금도 옆에 계시잖아요. 예예. 네, 역시나 또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시자고요. 네. 예. 아하, 지금 말해 이거 또 하려니까 또 쑥스럽네요. 아, 짧게 짧게. 예. 예. 그래 사랑하고 더 이상은 아프지 말고 이렇게 같이. 네, 행복하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저희도 그러시길 그래요.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 자, 앵콜송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주말이 또 다가왔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그래요. 네, 이제 요달 지나고 나면은 올해 또 마지막 달이 되는데 한 해 마무리들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요때부터 조금씩 송년회다 뭐다 해가지고 약주들 드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하셔야 건강이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층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네.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하트 뿅뿅. 뿅뿅. 하트 하트 뿅뿅. 뿅뿅. 이 약속한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